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볼 건요, 우리 여러분들 삶에 있을 운명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겪었을 수도 있고, 아직 겪기 전일 수도 있고, 또 공감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여기 놓여져 있는 이 운명들은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마주하게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의 업보이기도 하며. 꼭 겪어야 할 운명. 한번 바로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1번 분들, 영마의 기운이 강해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거나 고정된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학이든 직장이든 이직이 잦다 또는 거주지가 자주 바뀐다 또 나의 신변의 변화에 따라서 자주 바뀔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어느 한 곳에 마음을 크게 주지 않고요. 거리를 두고서 멀리서 보기만 하는 그런 습관들도 생겼을 수 있어요. 경계심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는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싶은 마음도 잘안들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정착하지 않는 것이 나의 운을 잘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묶여 있거나 한 곳에 오래 있거나 정지 상태로 여러분들이 유지하신다면 무언가가 억지로 진행되고 잘못된 방향으로도 폭주하기가 쉬워지고 특히나 나의 몸에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저하되고요 결심이 잘 서지도 않고 의욕이 소멸될 수도 있죠 이렇게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기회도 문제도 모두 내버려 두고 싶기 때문에 너무 잦은 변화가 있고 통제할 수 없는 변화가 있더라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니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의미를 모두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두 번째 운명 봅시다. 자두 번째 운명에서는 해원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겨요. 어, 구설수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답답하다. 또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내해야 해서 힘들 수 있고 나에게 확신이 없어서 뭔가 자신감을 잃는 듯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원통하고 억울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마다 각각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이 들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운명보다 좀 업보이고 숙명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운명을 잘 다스리려면 생계나 현실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해서 사람의 눈을 속이면 좋다라고 합니다. 뭔가 했지만 안한 척, 있어도 없는 척, 사실은 싫지만. 좋은 척 이런 식으로 어 속여가면서 나아가는 게 나에게 이롭다고 볼수 있어요. 행동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지만 머리로는 계산기를 쉼 없이 두드리며 눈치, 요행, 상황에 대한 적응력, 흡수력을 사용해 줘야만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금전이나 재물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되고요. 특히나 인간관계에서 최대의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한 속임수와 요령껏 상황을 피하는 행동이 나 자신을 지켜줄 수 있고 오히려 이익까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눈치 보면서 이익이 되는 건 챙기시고요. 또 주변을 잘 파악해서 일을 빠르게 익히거나 기술을 습득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대운에 들어올 운명을 볼 거예요. 요두 가지는 업보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좋은 운명도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행복 운명이 들어와 있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운명입니다. 아주 복되고 좋은 운수이자 여러분들이 다 성장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초년기, 중년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수 있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라고 하거든요. 이 단계는 기쁜 거하의 단계이고, 물질적인 만족보다는 정신적으로 매우 큰 만족이 들어서는 결과입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하고, 그 무엇도 욕망하고, 갈망하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상황도 좋다는 의미겠죠. 이 타워카드도 그래요. 타원은 외부로부터 나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공간이에요. 세상과의 거리를 두고 내가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한다. 평생 단일 시장을 찾게 된다. 높은 위치를 차지해서 계급이 노,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고정되고 움직이지 않는 공간과 정복한 땅이 생겼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정착하지 못했고 수많은 변화와 신변으로 인해서 어디가 나의 자리이고 무엇이 나의 것인지 알수 없었지만 정착하는 마음이 생김으로써 또 그러한 환경이 갖추어지면서 닫혀있었던 마음도 자연히 열리게 될수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관계는 에너지와 감정을 쏟는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무언가를 하는 게 감정 소모라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것을 나 알아가고 싶어. 이렇게 좀 마음이 열리게 되고 새삼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져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올해 아니라고 합니다. 정착하게 되는 날이 머지않았고 이 정착으로 인해 좋은 자극을 받게 되고 내가 좋게 변하기 쉬워집니다. 환경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요.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더 이상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뀌어가는 나의 마음과 가치관도 있으니 더 이상 크게 에너지를 소모할 일이 없어집니다. 감정을 소모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쓰고 싶다, 오히려 더 나누고 싶다, 오히려 더 확장시키고 성장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행복이 곧 풍요와 여유를 나에게 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될수 있습니다. 올해는 상승선 타고 나아갈 수 있고요.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올해 안에 여러분들 이룰 수 있다. 만족할 만한 결과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인생 조언 카드가 해주는 인생 조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카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타협하지 않되 열린 자세를 취해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모든 관계에서 배울 점은 있고, 인생에서 아직 내가 느끼지 못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타협하시고 열린 자세를 취해줘야 해요. 그렇다면 나의 낡은 가치관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유연한 나의 자세는 곧 행복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길과 목적만을 보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다양한 가능성의 마음을 열고 있는 게 좋아요. 지금 나에게 계획이 있더라도 더 좋은 계획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배울 것이 있고 발견할 것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더 나은 것이 나타날 것이고 생각지 못했던 횡재나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것만큼은 내 생각이 옳고 틀림없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그거는 굽히지 말아야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뿌리거든요. 그 뿌리는 내버려 두시고, 고정시켜 두시고, 어, 삶의 변화나 새로운 관계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능성은 받아들이되 나의 뜻은 굽히지 않는 게 동시에 되신다면 여러분들 중간 지점 찾으셔서 내가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마음이라든지 삶의 목적을 이룬다든지 이런 일들이 올해 안에 가능하게 될 것이다. 어차피 가능하다고 나왔지만 이 조언 덕분에 더잘 풀릴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볼 건요 우리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겪게 될 운명 이미 여러분들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 또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이제 앞으로 겪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 그게 무엇인지 한번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기보단 우리 삶의 한 조각 부분을 보는 것뿐이에요 자 먼저 미련 카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미련이 남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깨끗이 잊지 못하고 자꾸 끌리는 마음이 남게 되는 게 있어요. 다 쏟아내지 못하는 아쉬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 또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를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보여요. 과거의 실패와 실수에 더 초점을 맞춘 탓에 미래에 오는 기회를 보지 못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앞으로를 보기보단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 뒤에 있었던 그런 아쉬운 부분들 왜 그랬을까 왜 완벽하지 못했을까 이 사람 왜 놓쳤을까? 왜 나는 그 사람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 왜 실수했을까? 여러 가지로 그게 좀 많이 나에게 자꾸 더 끌리고 미련이 남는 거예요. 이번 분들은 감정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한번 쏟게 되면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능성을 강구한 채 상실감에 시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든 마음이든 너무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 머무려는 마음이 크시거든요. 변화에는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미 검증되고 확인된 것만 가지고 가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비관적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발견보단 부정적인 발견이 더 빠르고 변수를 가장 경계하시기 때문에 항상 변화의 용기를 가지시면 좋아요. 그래서 미련이 남더라도 미래를 보고 향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기회가 있었든 내가 놓쳤다면 그래도 앞만 보면서 나아가는 예측 불가능한 것을 내가 도전하고 용기를 갖는 마음을 꾸준히 가지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운명입니다. 두 번째 운명에서는 창조. 이 창조에는 두 가지 운명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전에 없던 것을 만든다는 의미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길을 가야 한다. 두 번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 희열과 기쁨의 시간이 찾아온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기쁨의 시간이 찾아온다. 이거는 생각의 전환으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을 만들거나, 내면이 풍족해지고, 정신세계가 열리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곧 기쁨이 되고, 좋은 결과로 찾아온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인생의 답을 찾는 것과 동시에 정말 나다운 나를 창조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의 미련, 상실감, 비탄에 잠겼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한번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어떤 내 마음의 씨앗으로 남게 될수 있거든요.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발견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그게 나한테 씨앗이 돼요. 그러면서 정신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거나 정말 가야 할 길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더 좋은 길을 가게 되는 공부였다. 인생의 공부가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나의 운명을 백합처럼 다뤄라 라고 나왔어요. 백합은 오감의 기능을 의미하고 오감이 발달되어 있거나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걸 의미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자 타고난 부분이거든요. 전문적이고 특별한 재능과 이런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는 장점이에요. 이처럼 백합으로 운명을 다스리라는 건 나의 마음과 오감으로 느낀 것을 가지고 창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또는 오감으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좋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만지고, 보고, 느끼고, 듣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힘들었던 경험이든 좋았던 경험이든 삶과 경험에서 만들어진 이 성숙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역사와 업적을 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깨달음, 지혜, 슬기로움, 중용, 성찰 이러한 단어들 있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항상 대화를 해야 돼요. 너 지금 어떤 마음이니? 너왜 지금 힘드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는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계속 나를 이해할수록 나를 사랑하는 법이 되고요. 아, 나를 이제 이해했으니 그 누구에게도 바라지 않는,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마주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싫어해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면 억지로 맞춰주느라 나를 잃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나이 사람 사실 싫은데 그 싫다는 감정을 소, 나를 속인 채 억지로 그 사람을 맞춰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 이상 갈망 없는 평화와 휴식을 온전히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나를 알아가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정신 세계의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기술, 창조적인 직업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조언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의 오감 느끼는 거, 나의 정신 이런 것들을 확 열어주면 정말 크게 많이 달라지고요. 인생의 엄청난 큰 전환점으로 맞이하실 수가 있어요. 전과 다른 나로 태어나거나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완전히 달라진 나를 마주하게 되면서 삶 또한 다르게 다루실 수가 있고요. 나의 길을 개척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운명입니다. 자 좋은 운명 있어줘야겠죠. 여러분들 대운에 찾아올 운명은 일광 태양의 빛 모든 만물을 비추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의 빛으로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운명이에요. 성공을 뜻하기도 하지만요. 더 이상 미련도, 비관도, 걱정도, 늘 반복적으로 겪었던 문제들도 없게 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서 직장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이런 것들이 잘 풀리고 그 속에서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바뀌면서 정말 큰 전환점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돈이 더잘 벌리고, 사업이 더잘 돼. 내가 바뀌니까,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열리니까, 삶이 다 달라져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그전에는 뭔가 도착해야 할 곳을 두고, 다른 곳에서 좀 헤매셨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오감이 너무 발달되어서, 좀 자극도 쉬웠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를 돋보기로 볼 때도 있었고 바로 코앞에 있는 길을 보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내가 쳐다보면서 길을 잃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빛과 깨달음 이런 발견으로 인해서 앞이 아, 이제 환해진다 빛이 들어오면 발견할 수 있잖아요 사물을 명확하게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들어온 것 동시에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나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법도 생기고요. 사람들과 솔직하게 마주하게 됨으로써 싫은 것도 싫다, 좋은 건 좋다, 말할 수 있는 내가 됨으로써 뭔가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잠재적인 문제들이 해소되고 해결되거나 명확한 답을 얻으시거나 내가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물고기 카드 나와줬죠. 물질은, 사업은, 확장은 굉장히 좋아요. 경제적인 이익 당연히 발생하고요. 내가 판매하는 거, 거래하는 거 이런 운에도 좋고 상승의 기회, 확장의 기회도 찾아옵니다. 시기는 언제냐? 올해 겨울이다. 뭔가 여러분들이 성숙감을 넘어서 더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게 되는 날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경험 음, 이미 겪으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아니시라면 지금 좀 힘드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계속 나와 마주하게 하, 마주하게 되고 반복적인 어떤 문제들에 내가 자꾸 부딪히게 될수 있거든요. 하지만 올해 겨울 안으로 내가 뭔가 엄청난 성장과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조언. 카드가 주는 인생 조언은 무엇이 있을까요? 타임 투고 카드가 등장했네요. 막다른 길에 다 다른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 곧또 다른 계획과 가능성, 방향성이 일어날 것이니, 끝이라고 여기기보단, 휴식하면서 또 쉬면서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완벽한 타이밍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전력 절주하게 될 곳입니다. 자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볼건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나의 삶 전체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운명보단 여러분들 삶의 한 장면, 한 조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미 겪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겪게 될 분도 있고 또 공감가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첫 번째 운명 봅시다. 그리운 카드가 등장했어요. 보고 싶어서 애타는 마음을 갖게 되는 운명이 있다. 자, 나의 전체적인 삶의 운명이라기보다는 한 장면에 가까워요. 살면서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잊지 못하는 일이 존재할 겁니다. 잊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 한 조각이라기 보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머지 시간들에 좀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뭔가 잊을 수가 없고 아니면 지나간 시간에 대한 어떤 간절한 기억을 갖게 되실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미안함일 수도 있고, 후회와 눈물이 될 수도 있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바꿔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도 될수 있거든요. 이런 감정들이 보여지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뭔가 순간순간 올라오게 되는 보고 싶은 마음, 미련, 후회, 눈물, 이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쥐라고 하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뜻해요. 무엇이 문제이고 원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불편함을 느낍니다. 쥐는요, 안 보이죠? 근데 손해를 주고 손실을 줘요.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죽여버려야 돼요. 이처럼 마음이라는 것도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계속 나의 마음 한켠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찾지 못하거나 확실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쥐의 존재는 점점 커지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쥐는 나의 소중한 것을 야금야금 피해를 주거든요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일어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요 누군가에 대한 후회 그리움, 또한 처음에는 그렇게 그립지 않았지만 점점 더 그립고 감정이 더 강하게 나를 괴롭힐 수 있겠다. 그리고 당장 힘들까봐 회피했더니 나중에는 더큰 문제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요. 이처럼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할수 있으니 새롭게 바꿔나가거나 명확한 전환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두 번째 운명 보겠습니다. 바람이 등장했어요. 바람은 방향을 잡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을 주고 확신 없는 마음을 줘서 답을 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분명하게 잡고 가야 할건 잡고 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잡고 가기가 어렵다 보니 계속 의심하거나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거나 나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동과 변화라고 해요. 현실적인 이동부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재배치하고 조정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바뀌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위해 변화를 주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삶이 침체되고 있거나 현재 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뭔가 계속 나, 나한테 불편함을 주는 게 있다면 변화 당연하게 하셔야 돼요. 좀더 전문적인 능력을 끌어올리는 변화라든지, 유행의 흐름을 읽어서 따라간다든지, 좀더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이직하거나 재배치하시거나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나의 마음을 계속 바꿔간다든지, 여러 가지로 변화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방향을 조정할지, 어떻게 재배치시켜볼지, 무엇을 시작해볼지가 여러분들에게 큰 해결책이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운명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운에 들어올 엄청난 좋은 소식, 살면서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앙카드가 등장했어요. 선앙은요, 마을의 수호신이어서 가족의 안녕을 지켜주는 존재예요. 애군을 막아내고 좋은 운이 열리는 시작이 있다고 라 하네요. 이 운으로 인해 뭔가 주변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건 물론이고 잘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확연하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가족, 조직, 단체, 관계적인 부분에서 편안해지고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운이니 과거에 힘들었던 나날들과 진짜 안녕하게 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속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고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연합과 통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매우 헌신적이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요대관계를 중요시하는 일을 하신다면 더더욱 엄청난 큰 부와 운이 따를 수 있다 라고 보여요 거래든 계약이든 어떤 제안과 기회이든 이 모든 것이 관계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것을 좀 창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만 큰 기대는 금물이에요 이유는요 작은 것부터 풀리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한 방에 다 풀리고 돈이 다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어? 서서히 풀려가네? 어, 왜 이렇게 좋아지지? 이렇게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서서히 시작되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기는 몇주아니라고 하거든요. 몇주 안에 관계에 대한 좋은 소식, 뭔가 방향을 조정하는 거, 모든 걸 재배치시키는 거, 이거 아주 가까운 실내에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변화와 시작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거 아주 좋은 징조예요. 여러분들, 잘 선택하신 거고요. 내가 자꾸 뭔가 변화하고 싶다, 나를 바꾸고 싶다, 다시 한번 재배치 시켜 볼까, 뭔가 바꿔 볼까. 이거 굉장히 좋아요. 리뉴얼 시키는 거 지금 하시면 좋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대운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뭔가 그런 신호와 징조가 계속 느껴진다면 바로 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조언 보겠습니다. 자 행운 카드 등장했네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것이 있다면 거기서 분명한 기회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인생 조언으로 뽑았는데 카드는요, 어곧 좋은 기회 나타나, 너 지금 곧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잡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치 상황이 짜여진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의 기회가 들어와요. 과거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잘 뜻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몇주 안으로 다가오는 행운의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 뒤에는 밝은 태양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뭔가 낙담하고 그럴 리 없다 나는 운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좋은 운이 올 거야. 그 좋은 운꽉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좋아지고요. 현재운은 나를 위해 있다라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언보다는 응원과 행운의 메시지에 가까워요. 좀더 힘내서 내가 정한 방향으로 확실하게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볼 건요. 여러분들 운명 세 가지. 인생에서 꼭 겪게 될 사건을 보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무조건 흘러갈 것이다 라기보다는 어떤 한 장면 한 조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시기가 있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운명은 윤회입니다 윤회는 태어남과 죽음이 돌고 돌아서 반복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런 운명이라고 한다면 뭔가 반복되는 힘든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끊어내고 시작하기가 어렵다라고 볼수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도는 이 챗바퀴 속에 있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생각이 정리되지 못함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 막막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미 지나간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계속 반복되는 굴레 속에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나의 삶 전체가 다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 절대 아니고요. 이런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뱀 카드 등장했습니다. 뱀은요. 나에 대한 갈망과 굉장히 강한 욕망과 욕구가 있을 때 등장합니다. 먼저 나에 대한 갈망으로 본다면 내가 원하는 것에 욕망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1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게 된다라든지 아 2등은 못 참는다든지 완벽하게 좋은 거, 분명한 거 가져야 된다라든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포함이거든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직업에서 나를 끊임없이 뭔가 연구하게 만들고 계속 모르겠는 걸 알게 만드는, 발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나의 일에 강한 열정과 욕망으로 인해서 너무 불사지르는 올인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강한 욕망으로 움직임으로써 이 욕망이 나를 좀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뱀을 조심하라고 나왔으니까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나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목표만 보이고요.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아왜난안 되지? 왜난 맨날 이러지? 뭔가 부족한 점만 보면서 나를 찍찍질하고 나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이고 좋은 점은 절대 볼수 없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나의 욕망이 강해질수록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쉬워지고 나의 일상을 잃게 되고 평범한 것들, 작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욕망,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어떤 뱅 같은 인물 조심해라라고 볼수 있어요. 혀가 두 갈래로 나누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중적이고 거짓말을 잘한대요. 나에게 위협을 줄수 있는 적이고요.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심하고 기피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손실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막 엄청난 돈을 벌수 있다? 막 이렇게 설득하는 사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명 볼게요. 허상입니다. 허상은 실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와는 다르게 보이는 것을 의미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게 보이게 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안 좋게 보이게 하거나 그때는 그게 왜 좋아 보였을까? 그때는 그것을 왜 나쁘게 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순간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 나의 늪에 빠져 있는 걸 의미합니다. 뭔가 홀리듯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허상이라는 운명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어,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실 수 있고, 전과 다른 선택을 할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운명을 다스리는 방법. 근데 더 크로스, 운명 가드가 더 나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목 박혀서 죽으셨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절대적인 운명이 있다, 우리에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십자가 카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운명을 의미해요. 사실 내가 선택해서 운명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어 생긴 운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은 애초에 피할 수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죄책감, 나를 미워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죽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살면서 만나는 인연 거부할 수 없죠. 이처럼 내가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뭔가 해결하고 처리하려는 마음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또는 스스로 짊어진 희생이나 책임감, 의무감을 내려놓아라 라는 뜻도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부담감을 주고 있고요.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나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음료. 자,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대운을 만날 운이거든요. 자, 초대박 운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근데 진짜 반갑게도 나카드 등장해줬거든요. 싹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번 올해 엄청 좋은 소식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때는 경사가 있을 때 축하의 의미로 세우는 장때예요. 근데 이것이 세워진다라는 건 결국에 좋은 소식과 결과를 얻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묵혔던 일과 막혔던 일이 한방에 해결되고 나의 위치가 더 확실해지고 명확해지는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는 운이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든 직장이든 나의 마음 모두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는 경사로운 일입니다. 더 이상 주변 사람과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요. 나의 마음이 휘둘려지지 않으니 올곧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우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면 초대박치거나 성공하게 될수 있어요. 소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가면 아, 이거 이루어야겠다 하고 가면 그거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엄청난 큰 꿈을 꾸면서 나아가면 좋습니다. 꿈을 크게 가질수록 좋아요. 무조건 이룰 수 있고 무리해서라도 꿈을 위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10월에 확실한 종결과 분리 일어나거든요. 정말 나에게 떼어놓고 싶었던 것, 끊어내고 싶었던 것, 제거시키고 싶었던 것 있다면 모두 확실하게 절단되고 제거된대요. 그리고 이 제거된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수확이고 내가 뿌린 것을 이제 거두는 보상인 거예요. 전에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종결과 시작이 일어나고 소대를 세우고 꿈을 키우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는 여러분들 운명이 보여져요. 초년기에 많이 힘들었고요. 어, 내가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들과 내가 더 가까워지거나 깊어지기보다는 자꾸만 어, 끊어지거나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해지고 피해를 받거나 이렇게 됐을 수가 있어요. 아니 운명이 지금 장난치나? 이런 생각하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었을 수 있는데, 어, 올해 이거 끝나실 수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확실하게 다안 좋은 운 뿌리까지 싹다 뽑아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아 이제 시작한다. 그때 무리해서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거다 진행하시고, 아, 이거 될까? 이것까지 한번 해볼까? 그냥 다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그때 운 확실히 열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생 조언까지 볼게요. 카드가 해주는 인생 조언은 무엇일까? 아, 뉴 라이프 카드. 떠졌죠. 확실한 시작 제가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마법처럼 진행될 것이다. 새로운 시작과 기회가 지금 엿보여지고 있고, 또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행운은 너의 편이야. 이 행운은 놀라운 형태로 너에게 다가올 거야. 그리고 그때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래. 너의 꿈, 너의 희망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가줬으면 해.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죠. 뭔가 조언보다는 이 시작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모든 걸다 없앨 수 있는, 그리고 내 뜻대로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꿈을 크게 가질수록 좋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 다시 태어나는 듯한 그런 기분 드실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자신감 있게 나아가라고 하네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